얼마 전 구성된 한규현 통합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중단됐던 한기총과의 통합 논의에 다시 나섭니다. 통추위원들은 교단장 회의가 열린 장소를 찾아 주요 교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논의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추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 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며 하나 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서로 의논하면서 제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고 목사는 이어 일을 하는데 감정이 앞서면 안 된다면서 한규현도 하나 되기 위해 통추위를 구성한 만큼 한기총도 협의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기아성 총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한기총 이영훈 대표 회장은 제안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최초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한기총과 한규현, 교단장 회의가 모여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데 힘을 모으자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요 교단 대표들의 모임인 교단장 회의는 새해 첫 모임을 갖고 정관 개정과 임원 조직, 새해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